여러분, 오늘은 이제 되게 재밌는 한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생긴 것도 재밌어요.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 적 있나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이 십자가에 저거 봤을 때는 이게 십자가거든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더 그런데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느낌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 오, 이게 한자입니다. 너무 웃기죠? 중국 한자예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게 뭔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주자 션씨예요. 션씨에. 그래서 이 션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있고 그림도 그릴 거예요. 전 점 세 개만 찍었는데 션이 션 SHEN입니다. 션이 약간 업됐네요. 션. 너무 마음이 이렇게 동해졌나 봐요. 션. 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션 뭐해? 션 뭐? 그렇죠. 션 뭐입니다. 션 뭐 해보세요. 션 뭐. 그래서 뜻은 션 뭐해? 그래서 뭡니다 이게. 무엇? 무엇?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다. 영어로 따졌을 때 what? what? 무엇? 그죠. 이게 션 뭐입니다. 다시 한번. 션 뭐. 소리가 정확하게 션마. 예, 션마. 그러면 요걸 갖고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션마 이제 아시겠죠? 여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요겁니다. 예, 션마 시작. 션마. 다시 한번 션마. 자, 그러면 션마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 너 뭐 먹어? 그럼 딱 중국어로 뭐가요? 너 먹어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서술어하고 목적어 위치만 일단 바꾸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한국어랑 상당히 비슷하다. 에. 그럼 봐봐요. 너 뭐 먹어? 그럼 뭐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그러면 돼요. 너 먹어 뭐? 이렇게 사고를 한다. 너 먹어 뭐? 하면 뭐예요? 우리 배운 거잖아요. 먹어는 뭐예요? 츠 시작. 츠. 니츠 시작. 니츠. 삼성일성의 대표적인 주자. 니츠. 니츠 샴마 시작. 你吃什么?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